적게 나왔거든요. 재작년보다. 그래서 상당했는데, 특히 어려운 문제 들려면 1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2, 3, 4번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 1번은 딱 이거 보고 한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뭔 번인가. 아니 복잡한 난수 프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문장도 이렇게 너무 길고 뭘 물어보는지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본 것 같은데 예? 본말지 하다가 한 두세 번 읽다 보니까 의미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제 좀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뭘 물어보는지 파악해야지 얘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 생각에 세 개를 물어봤어요 지금요. 여기에서 세 개를 봤는데 첫 번째 뭐냐, 수업 목표에 대해서 지금 적절성을 있느냐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가와 나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사조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걸 물어봤죠. 수업 목표를 제시해. 그때 뭘 해요? 시대학습이란 전제 조건을 넣은 거예요. 시대학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업할 때 교사가 시각교재의 종류와 내용을 써라. 그런데 세 번째는 벌써 그렇게 쉬운 것,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도 금방 답이 나와. 왜냐면 수업 목표를 14세기에 살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당시의 유럽과 23세기를 이해한다. 일단 구절이 잘못됐죠. 자, 우리가 그 목표 모형에서 목표를 적용할 때 내용과 행동. 근데 여기 일반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죠? 아니 명시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죠? 근데 이거 뭐 썼어 지금? 단서가 뭐 단어명 목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해한다. 이걸 설명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명시적 행위동사 외부에 가차 가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왜냐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유혹과 이사사에 이해한다. 자, 일단 가와 나사류가 뭔지 알아야 되죠. 가는 누가 썼어요? 프란치스코 디 마르크 다티니. 줄여서 다티니라고 할게요. 네. 다티니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14세기 때 활동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역사를 부각이 됐냐면 1870년대 이탈리아의 그 플라톤에 있는 플라토라는 그 저택에서 이 사람이 쓴 그 유명 그 편지 글 같은 거 장부 같은 것들이 발견됐어. 이건 철저하게 그 당대의 사료죠. 그걸 보고 이제 후세 사가들이 여러 이제 그 뭐냐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야. 이걸 이제 그 뭐냐면 디타니 문서라고 하거든요. 디타니 문서. 예. 그래갖고 이제 현대 어떤 기업가적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거야. 쓴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분 활동하는 역사서설인데, 이분 활동은 14세기 때 그 당시 맘루크라는 그 이집트 맘루크 왕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궁중 사학자예요. 이슬람 사학자. 근데 이 사람의 쓴 글은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죠? 다른 사람의 책 그 얘기나 다른 책을 보고 쓴 거야. 그러니까 당대 이 가와 나는 똑같이 1차 사료지만 이 앞에는 어떤 거예요? 예, 이건 직접 보고 쓴 거고 이건 전문자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수의 삼국지 있죠? 진수의 삼국지 우리나라 모사할 때 자기가 보고 쓴 건 아니죠? 한번 듣는 것도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사료를 통해서 개인의 일생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예?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두이면 개인적 삶은 알 수 없는 거죠. 가는 알 수 있죠. 다만 나사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개인이 살았던 뭐는 알 수 있어. 시대적 어떤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알 수 없는 건. 그러니까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거죠. 가는 통할 수 있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요. 자, 이걸 지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2번이 이게 난수포인데 풀기가. 일단 이거 보죠. 자, 다른 역사 교사가 다른 수업 목표 설정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해서 14세 시대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수업 목표 세 가지 써라. 그러니까 가와 나를 바탕으로 수업 목표 세 가지 쓰는데 결론은 뭘 참고하라는 거야 지금? 다사조하고 그 앞에 전제 조건 있죠? 시대학습을 듣죠. 꼭 여기 시대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인물학습도 할 수 있는데 왜 시대학습인가 생각해. 개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사조를 이제 보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성문답으로 구성되는데 이거 풀어야 돼요. 교황, 한번 제가 목소리가,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하이다. 모든 것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다. 미숙한 사람은 세계의 한 곳만을 사랑하고, 강인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랑하지만, 완전한 인간은 고향 그 자체를 없앤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원고지 무역하고 관련된 건데, 왜냐면 뒤에 두 구절이 그 뭔가 멀리 가서 뭐 무역을 하라는 이런 내용 같은데, 자, 첫 번째 구절.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하다. 그래놓고 그 뒤에 대구 형식으로 했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 그 미숙한 사람 뭐요? 미숙한 세계 한 곳만 사용한다. 그럼 경제와 비유를 해보면 어떤 단계 아직? 자연경제, 지역단위 경제죠. 요걸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향을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 대꾸를 하고 강인한 사람은 모두 고향을 여기며. 이거는 원건이 무역인데 그 앞뒤 뒤에 다음 문장은 더 확장돼 외우는 점점 점증대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생각할 때 이거는 지역 단위를 보면서 같은 그 문화권의 원건이 무역 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가사류에 속하죠. 왜냐 이 당시 지중해 무역권 있었죠? 원건이 무역권 있었죠. 지중해 무역권은 주로 이제 동양의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세계 그 지중해 통해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친 단계를 봐요. 베네치아에서 카타르를 거쳐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어디로 간가 지금? 스페인의 카타르나 간 거지. 그러면 지중해 무역권 같은 유럽에 있는 무역권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거리 무역에서도 뭘까요? 좀 그 좀 좁죠 범위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전 세계를 고향으로 가게 상한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 대칭된 구조로서 완전한 인간은 고향 그 자체를 없앤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건 자기의 문화권을 벗어난 어떤 종교나 생활습관을 벗어난 그 다른 종교나 어떤 생활권, 문화권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거는 원거리 무역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역 단위 원거리 무역에서 벗어서 전 세계적인 무역권을 나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요 나우죠. 나는 보면 되게 많죠. 일단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수단, 그 다음에 저하고 인도, 중국까지 나갈 수 있는 동방이라는 것이 쭉 네, 해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원거리 그 당시 이라 이슬람을 중심해서 그 당시 경제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14세기 때 네? 인도하고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동방은 인도와 중국이잖아. 이슬람 연결시키죠. 이미 이상인들 이미 인도와 중국의 어떤 세계체제 중심부에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원거리 산업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단서를 무슨 학습이라고 했죠? 시대학습이었죠? 여기 시대학습에서 주제학습도 될 수 있고 인물학습도 있고 다 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시대학습을 하냐? 자, 이건 녹색책에 나와 있는 구조인데 시대학습이라는 것은 종전의 통상적인 관념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종전의 시각이나 다양한 시각으로, 선입견이 아니라 선입견 깨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만약에 종전의 시각을 접근할 경우엔 이 가사류나 나설을 못 들으면 가사류와 연결돼서 마치 14세기 때 눈의 상승 때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중세 경제가 몰락하고 이런 내용도 있죠. 교환서적 시각. 그걸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게 안 돼. 가사를 잘 읽어봐요. 다 무슨 얘기예요? 장사 못해 먹겠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 네? 가사를 읽어보세요. 어디 경제가 활성화됐어 지금? 아니죠? 은행이 파산되고 지금 뭐 보험에 드는데 잘 안 됐고 차라리 그냥 뭐냐면 저기 가서 이제 장사 떼어치고 저기 가서 수양지에서 놀면서 여기서 편하게 지는 게 낫겠다는 이거잖아. 근데 나사를 보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이 있다. 부유한 그 축적을 한 사람들, 그 이상 사람 중에 인도나 중국에 가서 막대한 그 부를 축적한 사람 있죠? 희망적이잖아. 그건 가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그 당시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되게 이 그 다타니의 그런 그걸 봤다고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시대의 관점을 떼서. 그래서 그 당시 르네상 그 이탈리아에서는 장기 불황이었다. 뭐 흑사병이 돌고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에 있었고 생산량도 뭐냐면 감소하고 등등
경제적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4세기 유럽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와 관련된 책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보충자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료 자체가 그 당시 유럽에 대한 경제적인 좋은 형상을 실어놓는 사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참작해서 그 할 때, 물론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업 오픈을. 일단 제가 생각한 수업 오픈을 여러 가지 이제 설정했는데, 자, 그걸 이제 그 어제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첫째 그 세 가지 목표 전에 14세기 유럽과 이슬람의 원거리 무역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세기 지리산을 발견 이전에 이슬람 인도학문의 이용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럽의 지중해 무역권은 주변부에서 중심부였어요. 주변부였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건이 중심부였잖아. 그러니까 이슬람 사건의 영향에서 그 뭐냐면 유럽의 지중해 사건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건이 지중해 무역에 어떻게 미쳤는가. 그리고 더 나은 14세기 유럽의 경제 불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죠? 제 생각에는. 그럼 답이 어떻게 설정된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추론해 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위한 교사가 제작할 때 하루가 쓴 시각 표제는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슬라이드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동영상자도 편집해서 보일 수 있고, 그것도 이제 그 기본서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189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은 일단은 이제 그 가사료는 뭘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조선토지산업보고서는 일본 애들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관련된 그 뭐냐면 토지제도에 대해서 쭉 기술한 거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장단점 같은 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후에 우리가 일제 방탕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기획의 내용은 세종 때 실시했으니까 뭘까요? 이건 전분 6등, 연분 9등 공법이죠. 공법.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949년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49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해였죠? 토지개혁이 남한에서 유상물수, 유상분배 토지개혁인데 토지개혁의 목적이 뭐였죠? 근대적 어떤 그 소유관계, 그 근대적 토지관계 확립이죠. 그런 내용들 이제 적어놨어요. 예. 자, 위주주 미의 기획에 정해진 배경을 쓰고 그로부터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조세수치 방식 양식을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전문육동과 영국구동을 한 것이 뭐냐면 제일 경제 문제점이 뭐냐면 다펀손실의 문제점이죠. 다펀손실의 문제점이고 왜냐면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나가서 수확률 뭐 훈련일병에 1년마다 30대를 구간하는 건데 실제로 그 훈련에 의해서 손실이 있더라도 그 관리에 따라서 주관적이 잘 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 기준이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15세기 때 연장상금의 실시, 농사기술의 발전 등 생산력 증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호소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어떤 객관적 전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관련된 문제점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겠고 그 내용이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분육등법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193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뭐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영종법이 실시되죠. 인조 때.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제를 계산한 거 지금. 네? 연분구등법은 최하 단계 몇 둘 두 거야? 1년당 4두 그리고 다펀손실 1년당 4두에서 이제 또 다펀손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펀손실은 수령이 재보고하면 중앙에서 경찰관을 파견해갖고 정한 건데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 계산하기 힘드니까 결부제를 양해하면서 수령이축법에서 뭘로 바뀌죠? 양척동일법으로 바뀌죠. 수령이축법은 뭐예요? 자를 6개를 둬가지고 각 등급마다 각기 되는 거고 양척동일법은 1등급 자를 하나 둬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삭감하는 방식이죠. 이래나 저나나 계산은 똑같아요. 예? 그리고 측정 방법이 이제 그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것도 생산량을 기준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적동세, 양적동세 막 이런 말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그 194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정법 유지하는 건데 다시 한쪽에서 연분 구분법이 계속해서 연정법에서 비총재가 실시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의 부족은 이제 백지신세 남발해갖고 3등의 물량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문제점을 거치다가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죠. 그래서 뭘 폐지할까요? 결부제를 폐지하죠. 결부제를 폐지하고 뭘 하냐? 집가 중심에서 약간의 수익을 고려한 정보제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일제 가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서 통감부 시기에 1910년에 시행된 추이를 서술하고 나입장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자, 가 입장에서 그 당시 왜 이게 여러 가지 비판했는데 왜 해야 돼? 조선시대의 정근대사의 문제점 뭐야? 토지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주조선을 개혁해야 되고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 지주자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실시한 것이 뭐다? 토지조사 사업인데 겉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확립하지 못했죠. 왜냐 본건적 요소가 뭐예요? 잔존돼 있어. 잔존. 그게 이제 이게 지주조노제 관계라든지 고대 소주노 이런 것들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완전히 그 깨부신 것이 나입장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지주조노제 안전이 없앤 것이 뭐냐면 그 나에 들어가 있죠. 1949년에 토지제도개혁. 여기서 이 나 입장에서는 비판할 때 쓸 때 어떤 측면에서 근대적 개혁의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안 됐고 확립된 건 언제다? 1949년에 토지제도개혁에서 확립됐다는데 이것도 문제 많긴 많아요. 왜냐면 그 1949년에 토지제도개혁에서 지주조노제가 해체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네. 근데 하여튼 교과서 내용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보죠. 3번인데 3번은 이제 가나는 동이나 인문의 전수한 작품의 일부다. 가의 작품을 대변해 16세기 문화운동의 특정 배경을 특징을 쓰고 이 운동의 종교개혁에 반응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 작품들의 전수한 인물이 루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치안 입장 변화가정과 그 계기로 가와 나를 근거 쓰시오. 가는 뭘까요? 가는 이게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인문주의자가 쓴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청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나는 좀 생소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교예요. 이것도 그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굴 의식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루토라는 사람 있죠? 루토의 그 노예 의지론에 대항해가지고 쓴 것이 자유의지의 설교인데 하여튼 가와 나 그건 다 에라스무스의 글이에요. 예. 그럼 가의 에라스무스에 살았던 시대 때는 종교개혁 시기도 하겠지만 이건 어떤 시 16세기 때 북유럽 르네상스죠. 예. 그러면 요 북유럽 르네상스의 등장 배경과 특징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이제 뭐냐면 보충자료에다가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차이점을 설명해놨죠. 예, 그래서 대중적이고 봉건 그 뭐냐면 모방 단계에서 보다는 각각의 국민문학이 발달했고 여러가지 뭐 작품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종교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특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쓰시면 되고 작품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전수한 루트의 종교개혁 치안 입장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루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지지를 표현했어. 물론 적극적인 가담은 안 했지만 지지를 표현했는데 루트가 이제 그 당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이제 그 루트의 95개주 방광문에 이런 에라스무스 사상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루트가 점점 천주교에서 벗어나 카톨릭 벗어나서 독립적인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기존의 그 만약 그 카톨릭 교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루토와 어떻게 대항하기 시작해요. 네, 대항. 왜냐하면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는 기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카톨릭 교도 안에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는 거지. 그 루터처럼 이제 뛰쳐나와서 카톨릭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 건 받았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에라스무스하고 루터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교리 문제에서. 그 중에 이제 어떤 논쟁이 있냐면 그 자유의지 논쟁이 있어요. 자유의지 논쟁. 자유의지 논쟁은 뭐냐, 그 당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뭘 주장하냐면 노예 뭐냐 의지론을 주장. 노예 의지론. 노예 의지는 뭐냐, 뭐냐면 이 그 루터는 그 당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우쿠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아우쿠스티누스가 주장한 예정설 있죠. 보통 예정설 우리가 누구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칼뱅이 만들었던, 칼뱅은 예정 상립한 거고, 시험을 따지면 그 아우쿠스티누스 시작이에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는 뭐죠? 계속된 거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된 거야. 완전히 신에 의해서 모방이 된 존재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참을 수 있는 그 자정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사제가 와가지고 죄를 사해준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사를 통해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성사를 통해서 뭐, 그, 연옥에 가서 뭐, 자기, 그,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사제가, 사제도 인간이고, 그건 제일 범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노예 의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제론. 그 죄가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다 주장하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 뭘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카톨릭의 역할, 사제 역할, 교회 역할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다 해가지고 뭐죠? 칠성사에서 그 칠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어디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루트는 인정을 안 하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자체가 교회를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카톨릭하고 구교하고 신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특히 구교는 신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신교는 예수님 그 기독교 뭐, 교회 목사를 도와주는 거고, 실제 직접적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게 거기에서 다 관련돼서 나온 건데, 자세한 설명은 그 밑에 있고, 제가 그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저기 관련된 논문들 발췌를 쭉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의지론과 그 논제의 노예의지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누트의 사상들 한번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누트의 사상들. 예. 자, 그 다음이 4번인데 중국사 문제죠. 중국사 문제인데, 가는 뭐예요, 이거는? 가는. 진나 때 징승 오간의 날이죠? 예, 네, 징승 오간의 날이고, 그때 뭐 왕후장생이 뭐 어찌지 따로 시가 있겠느냐? 징승이란 말. 예. 네. 그 다음에 나는, 천부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안산의 날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에 있냐면, 이제, 그 당시 사마천 사기에서 기록돼, 그 당시 한무제가 어디 쳤어요? 고전을 쳐고 한사군을 기록 그 성립한 그 단계에 관련된 사료들인데,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가와 나의 반란의 특징을 대비해 서술하고 각각 중국 역사상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설명하셔. 가는 진승 오간의 나고 나는 당나라의 안산의 나인데, 진승 오간의 나는 최초의 농민 봉기고 법가주의, 진나의 법가주의 가혹과 어묵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아시죠? 이게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 반란을 계기해서 전국 각지의 반란을 더 공기시키고 그리고 진나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죠. 자, 나는 안산의 나인데, 이 안산의 나는 가정들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당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죠. 물론 예전부터 붕괴됐지만 이걸 나누어서 더 붕괴를 촉진시켰어요. 그래서 분전제는 뭘로? 장원제로. 그 다음에 모병제는 부병제는 모병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 나라 계속 진승이 오가는 날처럼 뭐냐 망하진 않았어. 왜? 계속 당나라는 어디 장악했기 때문에 강남을 장악했죠. 강남. 예. 그렇지만 망하고 그 100년 후에 이제 뭐냐면 그 누구예요? 항수의 난이 일어나면서 강남에서 일어나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의 반란에 대한 주로 기술로서 사기와 한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거 뭐냐면, 자, 여기는 진서 5관에 나는 기록한 사서가 이제 사기와 한서가 있는데, 사기는 사마천이 썼고, 한서는 누가 썼죠? 방구가 썼죠?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편제가 어디로 편제됐냐면, 이 진승이, 어디에 편제될까요? 그래서 세가에 편제됐어. 예. 진승은 어미면서 이게 이상한 제후가 아니죠? 뭐죠? 열전이잖아. 열전이 편제인데, 세가에 왜 편제됐냐? 불륙, 비록 개인이지만, 이 세, 진승의 역할이 제후의 역할만큼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서, 이 사람은 세가 편에 편입을 시킨 거야. 이거는 뭐냐면 사마천의 사마천이 역사와 연결되는데, 비록 명분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되게 유교적인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명분을 중요하지만, 또 뭐냐면 실질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해. 실제 그 역할, 명분에 맞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지위를 줘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징승 세가뿐만 아니라, 공자 있죠? 공자의 일대기는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가 기록을 했죠? 네. 어디에 표현됐어요? 공자 열전이 아니에요? 공자 세가에 표현됐죠. 왜냐, 공자는 개인이지만, 제후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공자 세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 항우. 항우는 원래 세가에 편입돼야 되죠? 근데, 봉기에 편입돼 있죠? 왜냐, 항우라는 사람이 제후지만, 실제로 한동안은 좀 천하를 장악했잖아. 그 때문에, 뭐냐면, 세기에, 그러니까, 뭐야, 봉기에 포함시켜가고, 제후의 역사가 아니라, 청하의, 황제의 역사를 포함시키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것도 있고, 또, 그, 사마천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당했어요? 또, 궁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 지배층의 어떤 포악성, 그 다음에, 이런, 농민의 사정, 이런 것도 좀 알았어. 그래갖고, 좀 농민 봉기에는, 뭐냐, 따스한 눈길을 주고, 이걸 좋게 기술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방고의 한서, 한서를 쓴 방고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전환이 망하고, 신나가 망하는데 후한이 등장했죠? 신나 그 왕망이 뭘 한 거야, 이거는? 네? 이거는 찬탈했잖아. 자기 명분에 거슬린 거죠, 지위에. 그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 후한 시대 때 보면, 그 조선시대 후기 때도 명, 그 성리학적인 어떤 강화처럼, 뭐야? 명분을 강조해. 대단히 정식적인 명분을 강조해. 그래서 꼭 그 지위에 맞는 그 지위를 줘서 거기에 편입을 시켜.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세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한 시대 때는 제후라는 존재가 이제 뭐냐면 거의 없어졌거든요. 명목상 있고. 그래서 그 뭐냐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세가보다는 그때 이제 방고의 한서 제기라는 게 세가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기는 진승을 세가에 편입했지만 그 요 사람은 제기에 편입시켜야 되지만 제기에 편입 안 시켰어. 어디에 편입시켰을까요? 예? 이 사람 열전에 편입시켰어. 왜? 진승 개인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공자도 열전에 이런 식으로 항우도 무슨 얘가 주제맞게 무슨 공기냐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당연히 세가에, 세가니까 제기죠. 그냥 세가에 표현하고. 자,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그런 것들 명분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유교적인 명분을 더 강했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 2번을 보면, 자, 김교사는 이 고등학교 국사수에서 수홍무풀 이만조선의 멸망에 대한 사마천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설정하고, 그 사유다를 이용해 조별 토의식 수업을 하려고 한다. 자, 사주에 대한 문맥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발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조별 토의에서 주로 논의한 내용을 쓰고 교사가 유의할 점은 토의 주제라서 그러니까 막 많이 기대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사전을 보고 목표 설정해라 그 말이고 또 뭐냐면 토의 수업의 유의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거든요. 예. 자, 목표 설정은, 여기 보면 이제 사료를 분석해갖고, 이제 목표 쭉, 이렇게, 잠깐만요. 목표 설정이 아니라, 이제 발문 내용이죠. 말하자면서요. 그 사료를 보고 발문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는데, 자, 사료를 보고 발문을 내용을 하는 건 되게 많을 수가 있죠. 예. 사료를 때 이제 이때 사료를 비판할 때는 무슨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예, 문맥 비판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사료나, 저자나 저자와 저자 글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받은 궁영이 한무제의 산사공 원전 기술에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나쁘게 하겠죠. 어? 그 당시 사마천에서 하게 했었던 그 사마천 입장일 때는 한무제는 죽일 놈이죠. 예.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봉성의식도 기록하고 나쁘게 서술하고 뭐 사기에 보면 이제 그 했지만 원정했지만 봐라 너네들 내분이너하고 제대로 못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서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사마천이 생각한 역사가 인물평가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사공이 말했다. 태사공이 누구예요? 그 당시 그 사마천의 지위가 뭐였어요? 태사공이요, 태사공. 태사공 뭐죠? 역사와 천문을 기록하는 담당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거기 보면 각골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늘을 보는 천체 기구야. 그리고 요걸 뭘로 들고 있냐면 손으로 들고 있어요. 예, 이게 각골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뭐가 되냐면 사라는 글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역사라는 걸 기록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걸 봐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한 사람이 원래는 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체와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령인데 이 태사공 태사령이에요. 이거 사마천이 그 당시 그 간직을 그 아버지부터 불려받아갖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객관적 기술이 있고 그 주관적인 것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태사공 완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보와 양복에 대한 어떤 인물평가가 쭉 나와있죠. 그럼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인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 내용, 반문 내용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이 이제 뭐 그 보면 토의 내용도 있는데 좋을 토의 내용도 여러 가지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뭐 위만의 국정 문제도 논할 수 있고 한무제 정치 한무제가 그 육군하고 수군하고 같이 했죠. 그 양년 정치 이만조선 저항 등등등을 쭉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사가 유의할 점인데 이건 좀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토론 학습이야? 토의 학습이야 지금? 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건 토의 학습이죠. 앞에 1차 기출문제 연결돼서 토의라는 것은 위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위견을 대입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의 학습과 토론 학습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냐면 녹색책 그대로 나와있어요. 녹색책. 그래서 이 녹색책 유의점을 쓰셔야 돼요. 그 밑에 줄을 달아놨죠, 제가. 그래서 토의학습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이제 토의학습에 따라서 문답인데, 토의학습은 두 가지 노죠. 하나는, 왜 A와 B의 관점이 있죠? A와 B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 하면, 각각의 대립된 관점에 해갖고, 해서 하는 건가. 자기가 A 관점에서 A, B 관점 B, 이런 식으로 하는 관점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이 다른 관점 해갖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아니. 이건 토론 학습이에요. 제가 지금, 토의 학습이 아니라 토론 학습이 있고, 토의 학습은 좀 다른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설명한 토론 학습이고, 토의 학습은 이제 학생들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소, 모든 분류해갖고 나눠요. 그래서 이 소도 모두 자기가 맡은 부분들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뭐냐면, 토의를 해갖고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역사상을 그리는 거야. 아까 말한 것은 토의학이 아니라 토론학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토론학습 이렇게 논쟁을 붙이는 거고, 토의는 하나로 합치는 거죠. 네, 요걸 절대 토의학습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녹색책에 있으면, 일단 교사가 모든 학습을 할 때 주제를 던져줘야 될 거야. 그러면 주제에 맞는 뭘 같이 해줘야 돼요? 자료를 해야 돼요. 물론 학생들이 자체를 조사할 수 있지만, 힘들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둘째는 교사가 자료를 통해 해결할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예매하면 힘들죠. 그래서 명확하게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분류 정하는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 모여가지고 이제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문제는 지금도 그
그렇지만 일단 학생 중에 말 좀 잘하고 기가 센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이 나와갖고 발언권을 장악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교사가 발언권 장악을 최소화시키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앞에 그 1차 기출 문제에서는 주로 토론학습에 관련돼서 그게 많은데 요 2차에서는 그와 반대로 토의학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를 구별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녹색책에는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흡하지만 대충 이제 한번 2차를 이제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2차가 점점 어려운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를 문제 풀 때는 그 물어보는 질문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답변들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네. 근데 여기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저는 자료를 보고 쓴 거고 막상 좀 수험장에 들어가면 쓰라고 하면 좀 뭐냐면 못 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적적인 그 틀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수고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좀 쉬고 그 모의고사 있죠. 다다음 주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 때 들어와서 이제 서형사 강의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